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Practical FP인 코틀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황성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생각보다 마지막 세션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발표자 소개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뱅크 샐러드라는 서비스를 만드는 레이니스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황성현입니다. 저희는 뱅크 샐러드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2016년부터 코틀린을 프로덕션 레벨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 코틀린과 비슷한 iOS 스위프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백엔드에서는 스칼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표자 광고였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간단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의견을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코틀린을 현재 회사 또는 개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 손으로 좀, 거의 다,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 혹시 그 FP 스타일로 좀 코드를 작성하고 계시거나 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FP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뭐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발표라면은 대부분의 이제 발표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주제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관습적으로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란 뭘까요? 사람들이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언급할 때꼭 언급하는 것들이 몇 가지씩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것들을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 키워드들을 꼭 언급을 해요. 뭐 예를 들면 immutable data 아니면 뭐 first class function 혹은 뭐 tail call recursion 뭐 이런 식으로 뭔가의 키워드들을 언급을 하는데요. 저는 먼저 이것들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것들은 말 그대로 언어에서 제공을 하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지 이것들 자체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정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로 이런 코드를 짜봤습니다. 이제 뭐 이름은 좀 맛깔나게 지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보면은 앞에서 언급된 모든 특징들을 다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First Class로서 함수를 이용을 했죠. 함수를 아규먼트로 넘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Immutable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 내에서 어디도 Mutate가 없어요. 즉, 모두가 다 Immutable 합니다. 그래서 이제 Immutable한 값을 인자로 넘겨서 이런 Fancy라는 함수로 호출하는데 이런 Fancy라는 함수는 보시다시피 Tail Recursion입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특징들을 모두 활용을 했으니, 이건 이제 아무도 흠집을 낼수 없는 완벽한 펑셔널 프로그래밍 코드 아닙니까? 라고 이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정 노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를 정의를 한 후에 메인 펑션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대와 함께 이 함수들을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 실행을 해보니까 이거 팩트로 제가 실행해가지고 딴 거고요. 13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행해보니까 340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작을 해보니까 88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테지만 제가 한번더 짚고 넘어가면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순수한 의미의 펑션, 즉 함수라고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아규먼트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이제 그 결과가 매번 호출할 때마다 달라진다면 아마 이제 아주 오래전에 중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함수의 정의를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제가 작성한 코드는 어떻게 보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하다고 언급되는 키워드들을 모두 이용을 했지만 되게 퓨어한 펑션이 아니었던 거죠. 즉 같은 인풋에 대해서 매번 다른 아웃풋이 도출이 되고요. 그래서 뭔가 명료하게 잘라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작성한 이 some fancy function이라는 이 function은 어딘가 굉장히 퓨어하지 않은 뭔가 그런 함수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어떤 설명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function이라는 코드는 immutable함 혹은 함수를 1급 객체로 사용했는지 아닌지에
여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이드 이펙트, 즉 부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함수의 실행 결과가 함수의 인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지, 만약 함수의 인풋 값 외에 다른 값에 의해서도 함수의 결과 값이 바뀐다면 이건 퓨어한 펑션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해당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기존의 컨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값이나 상태가 바뀐다면,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부작용이 존재를 한다면 이 또한 퓨어 펑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저는 이제 FP란, 즉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어떤 패러다임이란 모든 함수를 가능한 한 퓨어 펑션 형태로 작성하려는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어떤 하나의 프랙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펑셔널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약간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른 개념들을 가져와 봤어요. 하나는 이제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 즉 명령형 프로그래밍이고, 하나는 디클래러티브 프로그래밍, 즉 선언형 프로그래밍이라는 두 가지의 약간 대립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수 효과가 없는 코드라는 의미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지향하는 디클래러티브 에 반대항에 있는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부터 먼저 조금 살펴볼게요. 이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래서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걸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제 함수의 아규먼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n이라는 특정 인트 값을 입력을 받으면 n번째 피보나치 수를 이제 찾아내는 이제 함수인 거죠. 그래서 탈출 조건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그리고 a와 b의 값을 1로 세팅을 하고 이렇게 for loop를 돌아서 값을 계산한 다음에 b라는 값을 이제 반환을 하는 코드죠. 이제 이 코드가 아주 전형적인 명령형 프로그래밍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명령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제 명령형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어떤 연산들을 수행할지를 서술하는 방식인 거죠. 즉, 이 말인즉슨 가령 이 값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혹은 이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문을 돌고, 즉 무언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오퍼레이션들의 나열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따라가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변수의 값에 이런 값이 들어가 있겠구나. 지금 컨텍스트는 이렇게 바뀌었겠구나 하는 일종의 제어문들의 흐름으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좀 문제가 될수 있냐? 즉 제어문이 많이 사용되면 많이 사용될수록 제어 순차 흐름의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있는 거일 가능성이 높고, 보통 이런 제어문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명령문 그 자체는 아무런 값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for를 돈다, 그러니까 for loop를 돌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는 그 자체가 아무런 값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가 될수 없다는 거죠. 그냥 그거는 컴퓨터가 연산을 해야 되는 어떤 행위들이라는 거죠. 즉, functional programming은 이런 값을 이용하는 방식을 최대한 지향하는 반면, 명령형 프로그래밍은 이제 값을 변경시키는 제어문들로 좀 구성이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적극적인 감정 노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의 반대항으로서 이런 선언형 프로그래밍은 어떤 형태의 코드를 지향할까 하면은 이제 너무 뻔하죠. 이런 식으로 아마 피보나치 수열을 짤 거예요. 즉 이게 이제 아까 봤던 스타일의 코드와 다른 점은 뭐냐면 어떻게 동작할지를 굳이 기술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가령 뭐이 레지스터의 값을 뭐3 올리고 라는 거 의미 대신에 그냥 무언가의 값은 3,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적으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을 한다는 뜻이죠. 즉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n이 2 이하일 때는 그냥 1이라는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n-1과 피보나치 n-2를 합한 값을, 즉 값들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의 코드를 작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선형 프로그램의 정의는 어떤 오퍼레이션의 흐름, 즉 제어문을 통한 연산 로직을 표현하지 않는 방식을 모두 디클래러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이 선형형 프로그래밍의 방식을 따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수 효과를 낳지 않는 퓨어 펑션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즉이 퓨어 펑션이라는 거는 함수,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처럼 이제 순수한 값의 evaluation, 즉값 자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함수의 결과값을 값으로서 보겠다는 거죠.
이 함수를 실행시킴으로써 어떤 레지스터 내의 값이 막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실행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값을 얻어내겠다라는 게 이제 pure function이기 때문에 functional programming은 이 명시적 프로그래밍과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의 코드를 pure function으로 작성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 테크닉이 map, reduce, 뭐 recursion, curling, closure 등이지 이것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체로 pure function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령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가령 RX 자바를 사용한다거나 뭐 코틀린을 사용을 해서 뭔가 내 코드에 굉장히 많은 맵과 필터와 플랫맵이 있어요. 그럼 뭔가 아 이게 펑피지 하는 경험을 하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로 functional program이라는 게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맵이나 필터, 리듀스 이런 것들은 뮤테이트를 최소화하면서 퓨어한 펑션을 작성해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테크닉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분을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맵이랑 필터를 한다고 해도 정말 많은 임퓨어 펑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값을 변형하는 줄 알았는데 맵 안에다가 갑자기 막 뮤테이트라는 코드를 넣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값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값만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맵을 사용한다고 해서 퓨어하다 이런 건 이제 아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뭔가 뻥피를 얘기를 하면은 막 병렬 처리의 이점이 있고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 가능하고 이 코드가 비결정성이 아니다 등등등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그 펑셔널한 프로그램에서 얻어지는 이점인 거지. 예를 들면 병렬 처리가 된다,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냐 하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즉 이 이점들과 어떤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정의 자체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굉장히 너무 많은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functional program이라는 게 뭔지 내가 그 기준을 세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좀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번 발표의 제목 자체가 practical functional programming인 코틀린이기 때문에 조금 실용적인 접근을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령 functional programming스럽게 사고를 하는 방식.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들은 실제로 저희가 프로덕션에서 사용하지 않는 코드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즉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P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준비를 했고요. 가령 이런 카테고리 띄어리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뻥피 이렇게 구글에 검색하면 갑자기 모나드가 확 튀어나오고 막 그러면 아 이거 뭐지? 안 해야겠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계속 지향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커링이나 클로저 등등등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테크닉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에서 도대체 다루고자 하는 게 뭐냐, 사고의 프레임워크라는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안드로이드로 코딩을 하다 보면 혹은 뭐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프레임워크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내 마음은 이제 나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의 코드베이스는 이제 이렇게 꽃밭이 아닌 길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애냐? 이 왼쪽에 그것들을 다 없앨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다른 대안을 선택한다고 해도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최대한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어떻게 하면 non functional한 코드를 최대한 줄이고 functional한 코드를 많이 작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이 두 개가 섞여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꽃을 더 많이 피울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실용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세 가지의 중요한 꼭지들이 있어요. 즉 팁 같은 게 있어요. 사고를 하는. 먼저 이제 퓨어 펑션 자체를 작성하는 건 매우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a 더하기 b를 작성을 할 때 뭐 a 더하기 b라고 적으면 끝이잖아요. 그럼 퓨어 펑션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퓨어 펑션만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못하냐 하면은 이 퓨어 펑션들을 결합하다 보면은 뭔가 안 돼요. 뭔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다 이건 스테이트 써야 돼 하면서 이제 스테이트 쓰기 시작하는 거죠. 즉 그냥 퓨어 펑션들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퓨어 펑션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죠.
인풋이 들어왔을 때 적절한 연산을 통해서 아웃풋을 내뱉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들을 합치는 것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갑자기 웬 뜬금없는 케이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코틀린의 친척 언어 중에 하나인 스칼라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케이크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크 패턴을 어떻게 하면 코틀린에서 좀 그런 이점을 얻어올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어떤 방식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뭐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이거는 피자들을 불러오는 피자 리파지토리입니다. 아주 명료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이것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냐면, 가령 피자 액티비티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DB에서 뭔가 피자 콜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순간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액티비티 레벨까지 내려가기 전에 피자와 관련된 무언가를 처리하는 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자 뷰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틀린의 장점은 자바랑은 달리 인터페이스에서 무언가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코틀린에서 굉장히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는 거죠. 즉 피자 뷰라는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자 리파지토리를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구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pizzas라는 이 function을 부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코드를 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피자 리파지토리를 구현하지도 않을 건데 상속을 하는 게 말이 되나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게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피자 리파지토리가 있을 거야. 언젠간 주입되겠지. 난 뭔지 몰라. 그냥 피자 리파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된 순수 함수로 호출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피자 리파지토리를 실제로 네, 이렇게 약간 긴장됐죠? 네,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제가 대충 적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기호순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자 리파지토리를 구현을 하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만약에 첫 번째 스타일로 작성을 하면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가령 뭐 이걸 메인 펑션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뭐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데 피자 뷰랑 피자 리파지토리 임플리멘테이션을 이제 상속받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면 피자 뷰 코드에서는 이렇게 피자 리파지토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피자 리파지토리가 피자 리파지토리 임플리멘테이션이잖아요. 즉 이런 식으로 의존성을 바깥에서 다 주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난 상속의 의미를 살릴 거야 하는 쪽의 어떤 루트는 이런 식으로 피자 리파지토리를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추후에 좀 이렇게 주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퓨어 펑션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들의 합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오브젝트라고 예시를 들었는데 뭐 이렇게도 사실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피자 뷰에서 뭔가 원래 액티비티에서 뭐 처리해야 되는 어떤 뷰들의 행동들을 전부 다 외부 인터페이스와 아주 느슨하게 정의를 해서 퓨어 펑션들의 합으로서 표현을 하고 이걸 UI 레벨, 즉 액티비티 레벨에서 그 결과를 이용해서 뭐 UI를 업데이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임퓨어한 레이어와 퓨어한 레이어를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퓨어한 레이어는 퓨어 펑션들의 합으로서만 표현을 하고 코딩상으로 임퓨어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UI를 펑셔널하게 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IO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UI에 표현되는 IO 작업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펑셔널하게 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펑셔널한 부분들이 느슨하게 결합될 수 있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고 추후에 임퓨어한 레이어, 즉 최상단 레이어에서 모든 의존성을 다 주입하는 방식으로 퓨어 펑션들의 합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의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데 반드시 인터페이스 always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웬만하면은 이건 아마 OOP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콘크리트 클래스로 쓰는 순간 자꾸 이 뮤테이션의 어떤 유혹에 빠져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물론 인터페이스도 그 유혹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걸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하기 시작하면 어차피 코틀린에서는 인터페이스 내에 모든 행동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느슨하게 이 펑션들을 결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클래스를 내가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데이터 클래스를 사용하세요.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액티비티를 사용할 때뭐 당연히 클래스를 써야겠죠. 그런 경우 말고 우리가 퓨어한 레이어라고 정의한 곳에서는 클래스의 존재를 어떤 행동을 담고 있는 OOP에서의 객체로 보지 않고 특정한 데이터 구조를 담고 있는 데이터 구조체, 그냥 구조체로만 쓰자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정의하는 메서드들이나 펑션들이 담기는 곳은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 펑션들의 인풋이나 아웃풋으로 떨어지는 어떤 데이터의 형태는 튜플이나 페어나 이제 트리플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뭐 만약에 클래스를 써야 된다면 클래스를 쓰는 경우가 훨씬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물론 행동을 담을 수 있지만 행동을 담지 않은 구조체로만 데이터 클래스를 사용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떤 식으로의 패턴들이 발생을 할수 있냐면 대부분 이제 그냥 객체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뭔가 상태 값을 바꾸고 싶은 욕구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지 말고 카피를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add topping이라는 펑션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pure 펑션 이려면 반드시 인풋이랑 아웃풋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자 클래스에서 add topping이라는 메소드를 구현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class라는 뭐 그런 인터페이스 그러면 그 함수의 인풋이랑 아웃풋은 토핑을 받는 거죠. 그러면 pizza.copy를 해서 pizza의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애초에 데이터 클래스고 value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copy를 이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객체를 매번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래서 update가 아닌 copy를 통해서 이런 mutate를 구현을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퓨어 펑션과 즉 펑셔널 프로그래밍 스타일과 IO 작업은 저는 합쳐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스켈에서 뭐 그래서 IO 모나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를 시도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스칼라의 아버지 마틴 오더스키씨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의 트위터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 IO를 숨기려고 하는 행위 자체는 그냥 이게 인퓨어 함수라 퓨어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유나이츠에서 클린 아키텍처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발표가 어떻게 보면 클린 아키텍처의 굉장히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 클린 아키텍처라는 거에서 가장 지향하는 바가 분리하는 레이어들을 명확히 분리를 하고 그 안을 느슨한 결합, 즉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즉 이렇게 서로 다른 레이어들이 서로 통신을 할때 반드시 콘크리트한 클래스끼리 통신이 아니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통한 느슨한 결합을 추구하겠다라는 건데 즉 최외곽 바깥쪽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 레이어, 유니크 네트워크 레이어 등등등을 통신을 할때즉 우리의 이너 클래스, 그러니까 이너 비즈니스 로직, 즉 초록색, 뭐 빨강색, 노랑색 부분에서는 전부 다 퓨어 펑션의 인터페이스들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자는 거죠. 즉이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린 다 퓨어하게 짤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패턴들을 이용하면 좀더 쉽게 짤 수가 있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인퓨어하게 짤 수밖에 없는 DB 레이어, UI 레이어 등등등을 최대한 다 바깥쪽으로 최외곽으로 빼자는 게 이제 제가 어떤 생각하는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피자 리파지토리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게요. 아까는 리스트였죠? 그럼 리스트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이제 비동기 작업, IO라는 어떤 뭐 이건 이라고 보셔도 돼요. RxJava의 옵저버블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뭐 퓨처라고 봐도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작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피자 뷰에서도 그냥 이런 게 있겠거니 즉 이걸 그냥 타입으로 보자는 거죠. 타입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충분히 짤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자 뷰 자체도 전부 다 퓨어한 펑션들의 합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 피자스라는 걸 불러오는 행위가 일어나는 곳은 DB 레이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피자 리파지토리는 그냥 그 자체로 퓨어한 함수의 선언이거든요. 즉, 이걸 구현하고
숫자 뷰 레이어에서는 이게 퓨어한지 임퓨어한지 모르기 때문에 퓨어한 펑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내부 구현이 즉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결합을 해서 가져갈 수 있고 인터페이스가 해야 하는 일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데이터 클래스로 피자 뷰 모델이라는 걸 선언을 하고 피자 액티비티 라이크라는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한 후에 이런 식으로 얘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인터 액티비티가 행동을 해야 되는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비즈니스 로직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최대한 최소한 레이어에 끄집어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피자 액티비티는 피자 액티비티 라이크를 상속하는 즉 구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속을 이용해서 가급적 임퓨어한 것들을 이제 퓨어하게 바깥쪽으로 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 뷰 모델을 어차피 리턴하는 거기 때문에 UI 레벨, 즉 피자 액티비티에서는 이 뷰 모델의 결과값에 의해서 어떤 UI를 변경하는 코드만 짜면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되면은 원래 뭐 MVC에서 지향했던 바들을 좀 더 펑셔널하게 짤 수 있고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피자 리파시토리를 짜게 되면은 이제 IO라는 거 껍데기는 그냥 벗겼어요. 편의상. 그래서 뭔가 피자를 줘라고 이제 피자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임퓨어한 레이어예요. 왜냐하면 임플리먼트니까. 즉 이건 실제 DB에서 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제 DB라는 거는 즉 우리가 임퓨어한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인풋에 의해서 아웃풋이 항상 결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즉 갑자기 DB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API 서버가 죽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필연적으로 이런 친구를 만나게 돼요. Exception이라는 걸 만나게 되죠. 그래서 피자를 달라고 했는데 피자를 줄 수 없는 상황. 뭐 예를 들면 out of pizza exception 줄이면 이제 OOP 같은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코드의 스타일은 이런 코드예요. 그러니까 피자를 주는 게 아니라 피자 물음표, 즉 널러블한 피자를 줄 수도 있다. 라고 이 선언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라이 캐치를 걸어가지고 트라이 캐치 자체를 쓰는 거에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이건 임퓨어한 레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는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이 캐치를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돌아갈 때는 그냥 앞서 선언을 했던 것과 다르지 않게 뭐 이런 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근데 이제 OOP exception이 떴을 때는 그냥 너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임퓨어한 레이어 내에서는 트라이 캐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쪽 외부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방법이 싫다. 일단 난 널이라는 것 자체가 싫다. 그 널을 이제 이 퓨어한 레이어 안에 드릴 수가 없다.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타입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코틀린에서 내부적으로 지원은 안 되는 타입인데 뭐 다른 펑셔널 언어들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인데 이더라는 타입이 있고요. 이걸 만약에 사용하고 싶으시면 직접 구현하실 수 있을 만큼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더라는 타입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이 타입 또는 이 타입인 거예요. 즉 왼쪽 타입, 피자 타입이거나 익셉션 타입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레프트, 성공했을 때는 레프트 값이기 때문에 저 피자를 넘겨주고요. 만약에 익셉션이 텄었을 때는 라이트로 해가지고 이 익셉션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우리 프로젝트에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싫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코틀린의 타입이 아닌 거를 쓰고 싶지 않다. 저는 충분히 지지합니다. 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코틀린에서 굉장히 좋은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 내에서 shadow of pizza, 즉 피자의 그림자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피자는 피자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를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out of pizza는 라는 오브젝트를 선언을 합니다. 즉 어떤 메시지인 거죠. 즉 이 리턴하는 거를 메시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실제 피자를 넘겨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걸 추상화하면은 우리가 피자 뒤에 물음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더라든지 이런
어떤 진입 장벽을 만들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 코드가 이렇게 작성이 될수 있을 거고, 이걸 처리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3번 스타일을 가장 지지합니다. 왜냐하면은 익셉션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OOP 익셉션뿐만 아니라 뭐 많은 익셉션들이 사실 실제 존재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더만으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더 타입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익셉션의 존재를 외부 레이어에서, 즉 퓨어한 레이어에서 알게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은 임퓨어한 레이어더라도 UI 레이어에서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익셉션을 핸들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레이어 안에서 최대한 퓨어함을 지켜주는, 각각의 레이어가 다른 레이어의 사람들을 최대한 퓨어하게 지켜주는 노력들이 펑셔널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꽃밭으로 가는 어떤 팁이나 사고의 접근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OOP에서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OOP랑 FP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즉 결합은 느슨할수록 좋고, 의존성은 느슨할수록 좋고, 내부 구조에서 결합도는 높을수록 좋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능하다면 최대한 인터페이스로 코드를 작성할 것을 저는 이제 주장합니다. 펑셔널하게 짜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DGG 그 안드로이드 슬랙 같은 데다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최대한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클래스를 사용을 하자. 즉, 클래스를 어떤 행위를 처리하는 객체로서 보지 말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체로서 보자. 그리고 정말 데이터 클래스 내에서 함수를 구현을 해야 되면 객체처럼 쓰지 말고 익스텐션을 쓰자라는 생각입니다. 즉, 최대한 구조체의 모습을 유지를 하되 편의를 위해서라면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빼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임퓨어한 잡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면 이 임퓨어한 잡들은 그냥 마음을 비운,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친구였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임퓨어한 레이어에서 최대한 일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딜리게이트를 하자. 딜리게이트를 하는 방법은 인터페이스로 모든 걸 이어나가면 이제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거 획득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익셉션이 일어날 경우에는 익셉션이 일어나도록 해야죠. 그건 뭐 저희가 허락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익셉션이 일어나면 최대한 가능한 한 익셉션들을 많이 제어를 하고, 그 익셉션들이 그러나 임퓨어한 레이어 내에서만 발생하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코틀린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스타일의 코드를 최대한 많이 작성하기 위한 좀 실용적인 접근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표자의 광고가 잠깐 있는데요. 그 레이니스트라는 그 코틀린도 쓰고 코틀린과 비슷한 스칼라도 쓰는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이렇게나 많은 직군의 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URL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레이니스트라고 검색하셔서, 혹은 발표 끝나고 저한테 와서 아, 관심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